안녕하세요. 손선생 용접교실의 용접강사 손선생입니다. 여러분들 용접하시면서 사용하는 크레이터 기능 중에 유와 반복 기능이 있는데 대부분 어떤 거를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장단점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는 영상을 좀 준비해 보게 되었고 손선생 용접교실 구독도 좀 눌러주셔야 되고 좋아! 아주 좋아! 간단하게 그 영상을 하기 전에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크레이터 U라는 거는 크레이터 기능 중에 용접기의 그림에 보시면 처음에 작은 전류가 나왔다가 본 전류가 나왔다가 크레이터가 잡으면 용접이 끝이 나는 크레이터 1회의 기능을 U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반복 기능의 경우는 작은 전류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본 전류가 나왔다가 다시 스위치를 눌리게 되면 크레이터가 나왔다가 스위치를 다시 눌리게 되면 다시 본 전류가 나와서 그림상 이런 그림이 크레이터 반복 기능입니다. 이 기능의 장단점에 대해서 오늘 조금 실습하는 실습장에서 설명하는 영상으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으니까 보시는 분들께 좀 도움되는 영상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손선생입니다. 금일은 크레이터 U로 했을 때와 반복 기능을 사용했을 때 마무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용접기 기능에는 호기가스라는 게 있습니다. 용접이 끝나고 나서 이 용접부나 이 와이어나 이런 부위에 이 호기가스를 씌워주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초보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반복 기능을 쓰매 있어서 이 크레이터 처리할 때 강제로 모재하고 이렇게 떼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반복 기능을 쓰시는 것보다 유 기능을 쓰시는 게 좋고 기본적으로 반복 기능의 활용을 최대한 하시려면 이 반복 기능을 쓰시더라도 크레이터 처리를 하면서 가스를 바로 이렇게 씌워줄 수 있는 이런 손목 스냅이 필요하다. 뭐 이래서 두 가지의 활용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쓰시려면 이런 방법들을 써라 하는 의미에서 뭐 오늘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U로 한번 끊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반복 기능으로 마무리를 할 때 자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목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선에 U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U를 할 때는 그냥 말 그대로 스냅을요 이렇게 하고 끝나고 나면 스위치 눌리고 자동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필요 없이 자동으로 끝이 나는데 이제 반복 기능 했을 때 한번 보시죠. 반복 기능 했을 때 그냥 떼버리면 이렇게 손목 스냅을 이용하셨다고요. 이렇게 손목 스냅을 이용하셨다고요. 한번 더 일반적으로 잘못 끊는 사례에 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끊는 건 안 돼요. 잡고 손목을 이용했어요. 여기 가스를 써주셔야 된다. 그리고 손목을 이용해서 쳐서 크레이터를 잡으면 반복을 쓰면서도 고기가스를 온전히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You wanna ride on my wave just because it's fun. You wanna be in my space too close to the sun. Don't seem to care. If it's safe, well that makes two of us. I'm so insane, and you like it. But you haven't seen anything yet. Now you're just beginning your trip to regrets. You might think you know me, but soon you forget. I'm too insane, and you know it. You got to learn to like me again and again. Again.
Just to mess you up, I won't be home.